치열한 3파전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 전남도지사 경선이 오늘부터 4일간 치러집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공약과 인물론을 내세워 막판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김영록 예비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농식품부 장관을 지낸 검증된 후보임을 집중 부각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와 국회의원에 이어 국정운영까지 두루 경험한 힘 있는 후보라며 전남 발전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농식품부 장관 출신으로서 우리 전라남도 정도 새천년을 도민 여러분과 함께 힘 있는 준비된 깨끗한 도지사 후보로서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신정훈 예비 후보는 문재인의 한라인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전남 공약 설계자로서 도정과 국정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도지사론을 내세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문재인을 지키고 함께 온 사람 신정훈입니다. 동서부간의 균형발전, 신남해안 시대 신정훈이가 열겠습니다. 장만채 예비 후보는 전남의 미래를 책임질 능력 있는 후보임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8년간 전남 교육을 이끈 리더십을 토대로 교육과 행정의 조화를 통해 전남의 희망을 되살리겠다며 민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6.2의 전남 교육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전국 1등으로 만든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재정 자립도 꼴등인 우리 전남도를 남들이 부러워하는 잘 사는 전남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의 40%를 차지하는 동부권이 최대 승부처라고 보고 세 후보 모두 동부권의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민주당심과 일반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